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자, 오늘 또 목요일 밤을 빛낸 쇼 첫 특급 게스트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음 씨, 지현 씨, 홍진영 씨, 신동철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셔놓고 네. 또 두 자리가 비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가 비었을 때는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드디어 여름 노래 왕자님이죠. 네. 예. 방금 씨께서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지금 해피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 예, 위해서 예. 드디어 저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발표 안 하나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씨 신곡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저 알아요. 아, 알고 계셨어요? 네. 니콜 씨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니콜 씨가 거의 불렀어요. 예. 거의. 거의 니콜 씨가 불렀습니다. 예. 뭐 늘 얘기 드리지만 이제 해피투게더가 네. 저 뭐 방송 씨뿐만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워가지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쇼케이스를 가졌었어요. 냄새. 자, 우리 그 명콜 드라이브가 오늘 아니고 예. 면봉 드라이브. 면봉. 예, 면봉 드라이브. 면봉. 자, 박명수 씨의 새 노래 한번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신나게 여름 보내자.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정말 아름다운 한 분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지현 양이. 아, 지현 양이. 내년 예. 여름에 오빠랑 하고 싶다고. 아. 구두 약속을 했어요. 아, 되게 착한가 봐요. 예. 거절을 예. 못하더라고요. 내년 여름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아, 올해 넘기셔야 되는데, 진짜요. 올해 또 건강하게 넘기셔야죠. 예. 겨울이 걱정이네요, 예. 다 괜찮은데 이게 좀 몸이 건강이 좀 걱정이 됐어. 예. 예. 설 전에 입원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등이 아까 보니까 젖어 있더라고요. 예, 예. 등드름이 터지셨나봐요. 고래라서. 예쁘거든요. 예. 땀을 뿜어요, 이 형. 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예, 알아. 예. 자, 오늘 저, 우리 그 면봉 드라이브. 예. 아, 우리 그 고래. 예, 처음이자 또 마지막 무대를. 야, 그걸 말해도 되게 예, 니콜 양하고 또 뭐 일본에 돌아오시면은 예, 기회가 되면 예. 좀 요 무대 한번 볼 순, 봤으면 좋겠네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녹음도 따로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어차피 이 노래는 같이 듀엣인데 결국은 두 분이 한 번도 얼굴을 이렇게 접하지 못한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녹음해 주세요. 아, 어쨌든 저 이렇게 네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해피투게더에 정말 오랜만이신가요? 예, 아, 우리 정우 씨도 해피투게더에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예. 오랜만이에요. 한 3개월 만에. 3개월 정도. 아, 그 정도면은? 예, 아, 저도 얼굴을 못 알아뵀어요. 왜요, 왜요?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아, 예, 예. 자주 좀 나오세요. 아, 예.
우리 저 지현 씨는 해피톡에 더 첫 출연이죠? 아니죠. 아니요, 그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행사한다고 되게 늦게 온다. 아, 효민 씨랑 같이 왔었구나. 아, 오늘 누나 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현 씨 몰랐어요. 아니, 눈이 긴데. 예. 아주 그냥 길게 그려라. 클레오파트라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분위기가 또 그때하고 확 달라지니까. 조금만 더 그리면 귀까지 오겠어. 아니 진영 씨도 그러고 보니까 작년 여름 특집. 맞아 맞아 맞아. 네. 야외에서 녹화할 때. 맞아요. 네, 네. 아니 그저 진영 씨 그때 그저 얘기해 주신 것 때문에 별명이 생겼다고. 홍치개라고. 아 어, 홍치개. 아, 네네. 예. 그때 원래 그저 홍치개가 그때. 네 예명을 네. 찌개로 하려고. 기억이 안 나요? 아, 아 그 얘기. 지금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요? 어째 기억 안 나? 저희들도 이제 그분 얘기가 방대하다 보니까. 다 기억이 많은 얘기거든요. 예. 아우. 자, 오늘 또 저 뭐 청일정으로. 어, 정말 저. 듬직하네요. 네, 듬직하네요. 네. 우리 신동씨가. 아니, 저희 멤버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네. 아유, 네. 재밌었어요. 네.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도 분명히 나가면 끝에 개그맨 자리일 거라고. 그 자리에 딱. 예, 예. 그 자리가 전통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저 지상렬씨 거쳐갖고요. 김구라씨 있었고요. 아, 예. 예. 아주 전통 있는 자리에요. 아, 예. 아니, 저 박미선씨하고 근데 신동씨하고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다고. 동네 살아요. 정말요? 네. 지금도 살아? 예, 같은 동네. 예. 아, 예전에도 기기가 저 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통통했죠. 예. 아, 기억나세요? 예, 예. 자, 예. 작년 여름분도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개하지 마세요. 저 봉선 씨랑도 인연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해요? 어, 봉선 누나하고는 정말 특별한 인연. 제가 이 소개팅을 받았던.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소개팅이라고 이게 좀 그런데. 아니, 좀 그렇고. 예. 아 제가 라디오에서 이상형을 물어볼 때 제가 거의 초반이었는데 키 작고 귀여운 여성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작가 누나가 어? 내 친구 중에 신봉선이라고 있는데 소개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머. 그날 전했더니 라디오에 그냥 직접 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 예 한가하셨나봐요. 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전화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제가 저도 먼저 연락을 막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공개를 했잖아요. 여자친구 예. 있으시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잘하면 봉선 누나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네, 해보는 거죠. 아, 둘이 잘 돼갖고 진짜 결혼해갖고. 예, 진짜로. 진짜 예. 건강한 아이가 나왔어. 신동선. 초우량아, 신동선. 신동선. 아, 이름 좋네. 아, 예. 아, 오늘은 근데 저 사실 지현 씨하고 우리 정욱 씨는 그 이번에 그 여름 공포영화 고사2의 또 두 분이 주인공이군요. 아, 고사2. 예. 고사에서의 그 두 분 역할은 유신인가요? 아니요, 저희 둘 다 사람이고요. 네, 저는 교생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 저는 그 반의 학생. 네. 헛거 보거나, 또 무서운 일 막 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네. 지연이는 네, 귀신 진짜.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몇 명의 배우만 그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 죽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컷!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멈추고서 감독님이 딱 쳐다봤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멈추냐고. 감독님이 컷 하셔서 멈췄다고 아, 했는데 컷 감독 귀신이 있었구나. 근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근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까 정말 컷 소리 딱 들어가요. 어머, 감독님 컷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아무도 안 하셨어요. 진짜요? 컷. 아니 저 신동 씨도 이거 뭐 저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저 새 노래를 녹음을 하거나 할 때 뭔가 좀 약간 특이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 앨범이 대박이 난다. 그렇죠. 뭐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그렇죠. 그 앨범이 대박이 난다. 근데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서웠던 일이 하나 있던 게 뭐예요? 저희 타이틀곡 1집 처음에 딱 데뷔할 때 녹음실에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딱 녹음하려고 딱 봤는데 정말 무서웠던 게 파트지를 받았는데 제 파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 정말 무섭네요. 예. 그럼 1집 때 뭐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선을 안 해요. 진짜 1집 때 저는 앨범에 참여를 아예 안 했어요. 예. 노래는 아예 한 소리도 없었어요? 무대 예. 있었잖아요. 네. 춤만 췄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파트가 없었던 거지 단체 파트는 있었어요. 이렇게 후렴구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개인 파트가 없었어요. 그 원샷도 없었겠어요. 예, 없었죠. 근데 왜 신동 씨가 되게 많이 부르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부각됐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다 같이 같은 열에 서 있어도 제가 한참 나와 보여요. 언제나 부각돼 있어요. 예. 사실 신동 씨 보면 늘 리더 같아요. 예. 든든한 거. 부각이 아니고 무호. 부각이 많이 나요.
많이 빠졌었잖아요. 아, 예. 예. 다시 좀 쪘나 봐요. 네. 아, 그 여자친구가 힘들었을 때 한참 빠졌다가. 네, 아, 조금 저 두 분이. 네,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 사랑 아리를 좀 심하게 하셨거든요. 예. 아, 그래서 좀 살이 빠진 거예요? 네. 부모님이 빠졌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24살이래. 24kg가 빠졌어요. 그때 아니, 저희들 한 다이어트 한 줄 알았는데. 예. 아니, 양가 부모님이 다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너는 아직 어려.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어리니까.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다 컸고 또 책임질 용기도 있고 하면서 뭐 선물 공세도 조금 하고. 이게 또 저 그룹 이름이 슈퍼주니어니까. 어리기만 보이시네. 아, 예, 예. 그리고 또 뽀뽀뽀를 하고 있으니까. 10대인 줄 아셨어요. 사실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인데. 6시 대고행을 했어야 되는데. 뽀뽀뽀를 해가지고. 아, 예. 아니 저 사실 그 뭐 조금 아까 공포영화 좀 얘기를 네. 했지만은 이 사실 그 공포영화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표정? 표정. 비명소리. 그렇죠. 아, 예. 비명소리 잘 비명을 그러면 한 번씩 그럼 좀 정음씨도 그렇고 우리도 뭐 한번 쭉. 봤다고 바로 그냥 비명소리 한번 좀 정음씨 네. 부탁드려도 돼요? 소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현씨. 아, 가장 듣기 좋은 비명소리. 얼마 지고 싶었을까? 진혁씨. 아, 나 허스키에서 안 났던데? 한번 예. 하나, 둘, 셋. 아니,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지. 하나, 둘, 셋. 신동씨. 아, 저. 무서워. 그럼요. 나타났어. 봉선 씨 한번 갈까요? 봉선 씨도 이제 아니 근데 좀 리얼리티가 없어요. 어, 어떤 여자분이 아 이렇게 질러요? 어떻게요? 진짜 무서우면 진짜 무서우면 이게 리얼리티야. 이게 리얼리티야. 와 리얼하다. 아 리얼하다. 와 진짜 리얼. 리얼해요. 아니 그 소리 지르는 순간에. 구멍이 다 꺼지는 거예요. 눈하고 코가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쫙 보이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보면 볼링공이잖아. 귀신이 놀라서 같이 네. 정선 씨도 한번. 아, 저요? 네. 여기까지 악 먹고 있었어요. 악 먹. 저는 근데 귀신을 믿질 않기 때문에. 아, 이 박명수는 진짜 귀신을 안 믿어요. 저는 사람이 무섭지 귀신을 무서워하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요.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담을 좀. 좀 빠르시고. 좀 빠르시고. 진짜 남자분들도 무서울 때 이렇게 하이톤 안 하고. 예! 이 정도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소리를 못 질러요. 너무 무서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아깝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얘도 연기 잘 안 돼요. 연기가 안 됩니다. 저기 서피디. 서피디가 한번 오디오로만 한번 해줘요. 돈가스가 탔다 생각하시고. 아니요. 이렇게요. 돈가스인 줄 알았는데 생선가스. 생선가스. 맞아. 생선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아, 큐! 썬다. 그렇지. 봤는데 생선이다. 야! Yeah! 지금 서피디는 벌써 놀랬어. 놀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랬어. 서피디 긴장을 좀 풀어요. 너무 긴장. 아니 시간도 안 가. 아니 저 우리 저 지현 씨는 사실 그 작품마다 뭐 네. 유승호 씨, 뭐 윤시훈 씨 멋진 파트너하고 굉장히 이제 연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예. 근데 윤시훈 씨랑 그 키스 씬도 있다면서요? 인공호흡하는 게 있었어요. 와우. 진짜 이 마우스 대 마우스로 했어요? 네. 어땠어요? 너무 떨렸겠다. 처음이었겠다. 아니 스무 다음에 한 거라서. 처음에 경험이 있었어요. 네, 한번 해봤으니까. 자연스럽게 했습니까? 엔지 안 났어요? 아니 엔지가 정말 많이 났어요. 기사에는 막 300번 이상으로 했다 하는데 300번 정말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입술 완전 부르터. 완전 안젤리나 졸리 됐겠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키스씬은 정음 씨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디서 봤어요? 시트콤에서. 아, 저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랑 키스씬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계약 기간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 계약 기간에 넣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계약할 때 여배우가 예. 키스는 꼭 넣어주세요. 지금 정식적으로. 아니, 사실 지금 씨가 저 사랑의 배터리 이어서 네네.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이번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미정인데 내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직 제목을 안 줬어요? 네, 지금 아직 노래는 제목이... 있죠? 네, 노래는 그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어드리죠. 네. 노래 들어보고 노래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줘요. 네. 연애 장명소에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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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럼 노래 우리 진영 씨 오늘의 신곡입니다. 네. 내 사랑 그대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다 그 사람 영영 떠나요. 아, 좀 더 드릴 수 없을까? 사랑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 남자가 원래 떠나... 제목이 줄까 말까인데 원래 줄까 말까가 확 들어오네요. 심의에 걸린대요. 왜요? 그래서 아. 그래요? 줄까 말까? 아, 그 줄까 말까였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안 줄까 말까 안 돼? 심의에 걸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줄자를 빼고 까말까로 할까 했는데 그것도 걸린대요. 까말까? 그래서 그 줄이랑 말이랑 빼서 까까로 할까 그랬는데 그것도 좀 심에 걸린대요. 과자가 딱 모르겠어. 무슨 상관이에요. 어쨌든 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제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 아, 내일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 저 노래 제목 이렇게 또 기다려 주기 처음이네요. 야, 나는 그 밤 설치겠다. 예. 그거 알아보려고. 아. 밤잠 설치겠네. 예. 아니, 그죠 홍진영 씨한테 뭐 트로트 레슨을 받으셨어요? 아, 네, 홍정 씨가? 네, 제가 요즘에 드라마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영 씨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네, 알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알려줬다고 그래. 해서 정 씨 한 번 더 노래를 정 씨에게 배운 진영 씨에게 한번 여기 트로트 창법에 대해서 네. 조금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맴돌자도 그냥 맴돌자가 네. 아니에요. 맴돌아 맴돌아 그러니까는 이게 액센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숨소리를 좀 더 넣냐 안 넣냐 거의 미묘한 차이거든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여기서 누님 갈증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누님은 너무 갈증나시는 것 같아요. 누나, 능결한테 맞고 와, 빨리. 아, 이게 흐르에서. 흐르에서 약간 흐르 이렇게. 흐르. 한번 해보세요, 병수. 한번 줘요, 정훈 씨. 강물은 흘러갑니다. 우리 정훈 씨는 이 머리가. 지현 씨, 지현 씨.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 끝이. 좀 더 깊숙하게. 아직 어려서 제가 해봐요. 제가 해봐요? 네. 해보고 싶어 갖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얘는 정말 달고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달고 다르기 때문에. 이죠. 달고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아무리 표현을 해도 달고 다랐다는 표현은 좀. 아니 왜냐면 얘는 9년 동안 문명 겪고 아, 예. 최고의 맛 받고 예, 예, 잘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쓴맛 단맛 다 봤잖아요. 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 정말 제대로 한번 예. 해주세요. 예. 인생에 좀 예, 경험이 있다. 예. 달고 살았다. 예, 예, 예. 강양
야, 넌 더 이상 가르치지 마. 야, 등산해. 제가 파산해라. 아, 등산해라. 등산하라고요? 더 이상 파산하라고. 등산하래요, 저. 파산해야죠. 딴 데 가서 배우라고. 아, 아, 저는 아, 항상 반 박자 먹고 들어가. 먹어야 되거든요. 아, 자, 그럼 밤의 음식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저 노래 스승이시거든요. 강물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붙여. 이거 좀 아프지 않아요? 이거 뭐야, 뭐. 저는, 왜 이렇게 코를 꼭 들어요? 저는 여기 저 성대를 휘어서. 양물은 흘러갑니다. 이걸 왜 이렇게 꼭 하세요? 승진형 때문에 그래요. 이승철 씨는 사실 그 저 음악에 이렇게 저 녹음하실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헤드셋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 귀를 한쪽으로 이렇게 막고 하시는데 박명 씨가 이제 TV로만 보니까 이 관자놀이나 여기를. 저는 여기. 한분 여기를. 관자놀이 좋아하고. 입을 못 벌려요. 이목구리가. 이걸 하는데 좋잖아요. 아니 왜 저기 여기 만지? 그러니까 박명 씨가 이거 잘못 보신 거예요. 귀로만은 원래 귀 막는 건데. 예. 관자도요, 여기 동맥 올라오는 동맥이지. 동맥. 피가 이렇게 뇌로 전달돼 여기로 나가주세요. 그분 너무 그 환상적인 느낌으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동맥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노래 불러보세요. 동맥을 누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핵이 무슨 환상적인 느낌입니까? 아니 일단 저 지금 저 홍진영 씨의 찬법대로 우리 신동 씨가 뭐. 예. 아 저요. 로꼬도 했어요. 로꼬 노래 잘하잖아요. 아, 맞아요. 어. 네, 이제 가수지만 노래할 때가 언제나 항상 떨린다. 항상 긴장되고. 예, 아 우리 동 씨가 노래 잘해요. 노래 울렁증 있으시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힘이 없잖아. 으경! 해봐. 강물은 흘러. 그래, 아, 많이 흘려보네.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땜, 아, 땜 방주하잖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으경! 예.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오, 베이비. 베이비 너도 베이비. 아니, 강물이 흘러갔는데 왜 베이비를 찾아요? 배, 배. 네. 강물. 아, 배, 이, 배. 배, 이, 배. 배, 두 대. 강물이 배, 이, 배. 두 배. 한강 유람선. 네. 배, 이, 배. 배, 이, 배. 아. 우리 저 정음 씨도 우리 방금 씨 참법. 반박해 먹고 들어가세요. 숨을 한 번, 예. 이게.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 베이비. 이게 관자돌이를 눌러주라고.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 왜 자꾸 빨리 끝내려고 그래. 빨리 해봐. 아, 즐거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아, 자, 수고하셨고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방금 씨. 예. 그동안 또 햅트 그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즐거웠다 그러셔서. 예. 오늘 마지막으로. 예. 내가 여기 빠지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 방송 간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 아이돌에게 꽃미남,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렇죠. 귀엽죠, 우리 근데 좀 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팀의 마스코트로 뽑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 귀여워요, 굉장히. 처음에 제가 회사에 들어왔던 건 가수로서는 아니었고. 그럼요. 제가 첫 번째 개그맨으로 뽑혔어요. 개그맨 파트로? 예. 그때 당시 저를 뽑았던 그 고위직에 계신 분이 제가 들어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어? 저희 이승환 선생님께서 보시는, 어, 저런 애 슈퍼주니어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슈퍼주니어랑 같이 해. 해가지고 미리 세팅돼 있던 슈퍼주니어에 제가 그냥 얹혀 들어갔어요. 예,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네. 그래요. 처음에 사진이 딱 떴을 때는 리플에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뭐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저 중에. 저 친구가 있냐고. 아니, 사실 근데 슈퍼주니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뭐 이제 다른 멤버들의 뭐 좀 노래 실력이라든가 뭐 멋진 춤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신동 씨가 굉장히 또 이 슈퍼주니어의 이름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뒤에 정원관 이런. 어, 예, 맞아요. 맞아요. 정원관이 살아 돌아왔다고. 살아 계세요? 예. 예전에 방송 나왔더니 우리 그 개그맨 안선영 씨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TV에서 아, 정원관이는 어떻게 저렇게 늙지도 않아? 예. 지현 씨도 지금 티아라에서는 가장 막내잖아요. 가장 좀 근데 의외로 애교가 없다고 지현 씨가. 제가 애교가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공부의 신에서 맡았던 캐릭터가 약간 귀여운 여학생이잖아요. 예. 애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첫 촬영을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서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NG를 제가 20번 이상은 했어요. 서방 어제 계세요? 아, 서방.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황백현. 그때 잠깐 애교가 생겼다가 지금 다시 묻혀. 지현식 애교 있어요? 뭐 잘못했을 때, 언니들한테 잘못했을 때 언니들 풀어주는 거. 언니들한테? 아무 틀렸을 때. 옆에 언니들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예. 야, 언니... 네가 그 파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니도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무슨 언니예요? 무슨 언니? 효민이? 아, 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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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치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치아라입니다. 거기서 안무를 그렇게 틀리면 안 되지, 지연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 너 저 자꾸 드라마하고 저 그런 거 하면서 막 언니도 드라마. 이렇게 치아라, 치아라. 야, 너 혼자 드라마하고 막 다니면서 안무 이렇게 저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기습애야.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언니. 한 번만. 근데 정훈 씨가 애교가 많잖아요. 정훈 씨는 또 우리 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정훈 씨가 어떤 애교로 웃으면서 사람들 웃는 얼굴엔 침을 못 뱉으니까 언니가 또 좀 나와주셔야죠. 언니가 안무 왜 틀렸냐고. 야 이 기집애. 너 왜 멍 때려면서 자메이카 멤버. 어? 웃어! 죄송해요. 너 일생 맨날 조용하다고 그러면 할게. 어? 입만 보이고. 입만 안 볼게요. 그래 좀 낫다. 입만 보이지마. 나 굉장히 불쾌해 입만 보이는 애들은. 진용 씨는 어때요? 좀 평소에 만나요? 어떤가요? 일단 눈웃음을 주잖아요. 나는 지금 삐져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진동찬 삐져주세요. 예, 남친은 예. 연기니까. 오빠 남자친구 좋아하세요? 만남이 오래 유지가 된다고 진혁 씨. 아 그래서 좋아해? 에 그런 거 딴 데 가서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하라고. 아 사랑이 아 우리 또 진혁 씨의 또 이 애교가 예. 아 맞아요. 지현 씨가 한번 해봐요. 지금 뭐 했던 거 오빠. 오, 해봐. 해봐. 지현아 해봐. 해봐요 이제. 해봐 지현. 자 지현 씨. 진동 씨 한번 남자 빌려주세요. 오빠. 오빠. 정훈 씨. 베테랑이지. 이쪽 어깨로 빠져있는. 오빠! 입이 이렇게. 홍석 씨 한번 가야죠. 진영 씨랑 정훈 씨랑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요. 저 입 해주세요, 입. 이쁘다, 이쁘다. 12시에 토하는 사람 아, 싸나워요. 이렇게 마지막에 싸나운 게 오히려 좀 매력적일 수 있어요. 우리 저 박미선 씨도 오랜만에 한번. 늙은 살쾡이잖아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뭐라 그랬어? 누나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늙은 살쾡이? 누나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죽여서 늙은 살쾡이. 나 늙은 살쾡이라고? 내가 배우기 짧아가지고. 저한테는 달고 달았대 지금.